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민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민지 알고리즘은 K-민지 클러스터링 또는 K-평균값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K에 클러스터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클러스터로 분할합니다. N개의 중심값에서 개별 데이터 간의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중심값을 선정하고 중심값을 선정하죠. 그리고 그 선정된 중심값으로부터 가까운 데이터를 묶어줍니다.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서는 유사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는 데이터 유사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기계학습 중에서도 비지도학습의 한 종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민지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단위로 묶어주는 거, 그리고 클러스터 자체가 비지도학습의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K-민지 알고리즘의 수학식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시간 강의상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만 밑에 있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수학식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수학식까지 써주면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자, 그 다음에 K-민지 알고리즘을 보통 이제 시각화를 많이 하는데요. 시각화 샘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해서 중심값을 설정하고 그 중심값의 인접한 이웃한, 저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운 점들을 모으면 그 유사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K-민지 알고리즘의 절차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값 선택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값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중심값을 선택하고 클러스터 할당하고 중심값 조정하는 요 두 개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돼요. 언제까지? 종료 조건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클러스터링 작업을 해줍니다. 중심값 선택에서는 이때는 뭐가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중심값을 선택해줍니다. 이때 만들고자 하는 클러스터 수, 여기서는 클러스터를 두 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두 개를 잡은 거고요. 만들 필요성이 있는 클러스터 수만큼 중심값을 임의로 결정해 줍니다. 이때는 키워드가 초기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초기화 알고리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덤하고 랜덤 파티션하고 포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포기는 이 알고리즘을 만든 학자의 이름입니다. 클러스터 할당은 각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에 중심값 기준으로 클러스터 할당을 합니다. 이때 클러스터 할당될 때 거리가 짧을수록 해당 클러스터의 소속됨을 알 수 있죠. 이때 거리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가까운 그룹을 선택한다. 유클리드 거리 키워드입니다. 참고로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하면 계산식은 이렇다.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심값을 조정하죠. 그러니까 일단 클러스터 할당하고 나서 그 클러스터 할당된 게 옳으냐 하는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원래 중심값이 이렇게 있어서 이 중심값에 가까운 유클리드 거리에 맞는 놈들을 쭉 모으면 이렇게 조금 분할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심값으로 다시 재할당을 해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심값 조정을 해주면 반복적으로 계속 중심값을 재선택하는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종료 조건을 확인한 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 이후에 클러스터 할당 단계를 반복해서 이전과 이후 결과, 즉 클러스터 할당과 중심값 조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직전 결정된 것과 이번에 결정된 것이 그 셋이 결과 셋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종료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공식까지 우리가 답안지에 쓰기에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